Milena wins. Flawless victory. 모탈 컴뱃 2에 첫 등장한 최초의 여성 악당 캐릭터 밀리나. 키타나와 같은 모습이지만 색깔이 다르죠. 마스크를 벗으면 흉측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타카톤족과 밀리나의 유전자를 융합해 탄생했기 때문이죠. 아우월드의 황제 샤오칸은 후계자로 양녀 키타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키타나는 에드니아 출신인데다가 점점 충성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새로운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 생순에게 명령을 내려 밀리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샤오칸의 예상대로 키타나는 아우월드를 배반해 어슬렐름과 협력했고 밀리나가 키타나에게 대항하지만 매번 패배합니다. 키타나를 죽이기 위해 신노 오나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키타나로 사칭해 에데니아 군대를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시간대에선 샤오칸을 제외하고 모두 아마겟돈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원래 시간대에선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 시간대에선 샤오칸에게 절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졌음에도 직접 지구침공 선봉장으로 나서기도 하죠. 샤오칸이 고대신들에게 소멸되자 밀리나는 정식적인 아우월드 칸이 됩니다. 칸이 된 뒤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구와 동맹을 거절하는데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코탈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은 성공하여 밀리나는 감옥에 투옥되지만 타냐와 레인의 도움으로 탈출한 뒤 반란군을 결성해 다시 왕자 자리를 노립니다. 이때 레인이 어슬렐름에서 탈취한 신록의 아물렛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어슬렐름이 아우월드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결국 코탈칸과 어슬렐름 전사들에 의해 생포되고 마는데 마지막까지 샤오칸에게 충성심을 보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탈 컴뱃 11에선 샤오칸이 밀리나의 죽음을 전해 듣고 분노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스토리상으로는 모탈 컴뱃 11에 밀리나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DLC의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신봉선을 닮은 이미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 나온 모탈 컴뱃 2에선 소냐를 기습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키타나와 같은 배우가 연기했으며 옷 색깔만 다르게 나왔죠. 하지만 잠깐 등장해 모드팩을 하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1998년 모탈 컴뱃 미국 드라마에선 게임과 다른 설정으로 나오는데요. 무작위로 데려온 외계 전사에게 마법을 걸어 키타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든 설정이죠. 명령을 듣지 않으면 게임처럼 이빨이 흉측하게 바뀝니다. 모탈 컴뱃 레거시에선 아기 때의 모습부터 등장해 키타나와 함께 암살자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2021년에 새롭게 나온 모탈 컴뱃 영화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생숭의 부하이자 흑인으로 등장합니다. 후속작이 나온다면 밀리나의 유전자가 섞인 타카탄족도 흑인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군요.